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워크시트에 작업한 내용을 이제 종이에다가 인쇄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쇄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경리가 일보라고 작성된 예제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경리가 일보가 인쇄가 될 건데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된다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지금 작성된 내용을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한번 지정해 보고 그럼 먼저요. 용지 방향을 한번 가로로 지정해 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에 가셔서 가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일에 인쇄해 가시면 인쇄가 가로로 파니까 아까보다는 인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네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른쪽과 아래쪽이 조금씩 이렇게 잘려서 넘어가서 인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두 번째 방법은, 여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여백을 조절하지 않고, 지금 총네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 거를 한 페이지에 인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요. 오른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은 조그만 화살표가 표시가 된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설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페이지의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배율에 가셔서 현재는 100%로 인쇄가 되는데요. 자동 맞춤을 이용해서 약간 인쇄를 축소해서 인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지 너비를 1, 용지 높이도 1로 지정하시면 조금 전에 약간 네 페이지에 걸쳐서 조금씩 넘어가서 인쇄가 됐던 내용을 한 페이지 안에 딱 맞춰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네, 아까는 총 4페이지였는데요. 이제는 한 페이지 안에 내용이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요. 다시 옵션에 가서 자동 맞춤까지 지정했고요. 또 하나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미리 보기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약간 왼쪽에 좀 이렇게 여백이 조금밖에 없고 오른쪽에 여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딱 정가운데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옵시페이지 설정에 가서요.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체크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 혹시 보인가요? 이쪽 부분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가로를 클릭하시면 가운데, 세로 클릭하면 이렇게 세로 중앙에 배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는 이만큼의 내용이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작게 작업을 해서 선이 잘안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화면에 이제 크게 놓고 작업하시면 다 표시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용지 방향과 자동 맞춤 가로 세로의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교재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페이지 탭과 여백 탭, 우리 페이지 설정에 가셨을 때 페이지 탭과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뭐 시트에 관련된 설명을 추가적인 설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된 내용을 잠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총 20페이지입니다. 총 20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약간 넘어갔네요. 세 번째 페이지는 위에 제목이 없어서 이게 무슨 점수인지 잘 확인이 안될것 같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총해서 20페이지로 인쇄가 된다라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매 페이지 하단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인쇄 미리 보기 봤을 때 아래쪽에 인쇄를 하면 이게 1페이지인지 2페이지인지 3페이지인지 구분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넣는 작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오셔서 우리 페이지 설정의 옵션,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면 페이지와 여백과 머리글, 바닥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뭔가를 넣는 거는 바닥글 편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요.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가운데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페이지 번호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번호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면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페이지 번호 넣은 다음에 한글로 페이지라고 표시도 하고 싶어요. 그럼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할까요? 그 다음에 총 몇 페이지인지를 또 표시하기 위해서 한 칸 띄우고요. 총 페이지 수,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해서 컴퓨터가 전체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제 찾아서 표시할 거고요. 우린 그 뒤에다가 또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에 가시면 네, 총 20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 넘길 때마다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와 현재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1부터 Q384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요. A1부터 Q384까지를 드래그를 하셔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A1부터 O384까지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영역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요. 1행과 2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만 1학년 모의고사라고 나왔고 반, 번호, 이름, 성별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과목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복할 행에 오셔서 우리는 1행과 2행까지는 매번 인쇄할 때마다 한 페이지 안에, 아니 모든 페이지 안에 이 내용은 항상 인쇄할 겁니다. 라고 설정한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또 확인해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가셔서요. 클릭하시면 22페이지까지 늘어났어요. 왜냐? 매 페이지마다 위쪽에 이렇게 1학년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인쇄가 될 거라서 이렇게 위쪽의 내용이 반복해서 인쇄가 될 거라서 22페이지로 늘어났고요. 자, 두 번째 항목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지금 조금 아까운 게 오른쪽에 계열이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가요. 물론 용지 여백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요. 배열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설정된 용지에서 아까 자동 맞춤에서 한 페이지 맞추겠습니다라고 해서 11 넣으셨던 그런 기능하고 비슷해요.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라는 걸 이용하면 11 자동 맞춤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열 넘어가는 거를 한 페이지 안에 넣겠습니다라고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이제는 총 페이지 수가 11페이지로 바뀌었고요. 네, 오른쪽에 계열 넘어갔던 내용들이 한 페이지 안에 구성이 되어서 인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 우리 아까 한 페이지 맞추는 것처럼 용지 너비와 높이 값을 넣을 수 있는 곳에 너비만, 열만 맞추겠습니다 할 때는 너비 값만 1을 넣으시면 아까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는 기능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비 값만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셔서 인쇄 미리 보기 아까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총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나오고요.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나오고요. 위쪽에 1행과 2행은 반복해서 인쇄가 되실 거고요. 아까 계열이 넘어갔었는데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제까지 우리 실습해 보셨고요. 다시 페이지 돌아와서요.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머리글, 바닥글, 대화상자와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쇄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3번 예제에서는 현재 작성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쇄 갔을 때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정 가운데. 왼쪽이 좀더 여백이 넓고, 오른쪽이 좀더 좁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옵션에서요,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라고, 가로와 세로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백 탭에 가로와 세로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제가 미리 좀 해놨네요. 그리고 나서요, 아래쪽 바닥글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시간하고요. 바닥글에 설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머리글에다가 표시해야 되죠. 제가 머리글에다 넣기 위해서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고 위쪽에 넣는 건 머리글, 아래쪽에 넣는 거는 바닥글입니다. 그래서 머리글 편집을 누르셔서요. 날짜 입력하겠습니다라고 날짜 입력하고 위쪽에 가셔서 한번 제가 미리 좀 작성해 놨는데 지우고요. 날짜 콜론 입력하시고 한칸 정도 띄우신 다음에 날짜는 위쪽에 있는 달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쉼표 시간 입력하시고요. 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시간은 시계 모양이 있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시간까지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위쪽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날짜와 시간을 글꼴이 또 있습니다. 색깔이 좀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머리글 편집에 가서요. 네, 그 다음 날짜 도구 시간 했는데 날짜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파란색 글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날짜 도구, 달력을 클릭했던 도구만큼을 범위 정하시고요. 첫 번째 가라는 텍스트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색에서 우리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색을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마찬가지로 시간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라고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가 누르셔서요. 글꼴 색깔을 녹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머리글에 들어가는 날짜와 시간을 넣는데 도구 클릭하셔서 넣었고요. 그다음 색깔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범위 지정하셔갖고 텍스트 서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인쇄 영역, 시트 탭에 오셔서 인쇄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B3부터 G35까지만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B3부터 G35 모든 내용을 다 인쇄하지 않고 위쪽에서 내가 선택한 날짜와 월은 인쇄하지 않고요. 제목부터 표 형태까지만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설정하시고 그다음 배열에 오셔서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라고 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이제 하셨던 것처럼 자동 맞춤에 오셔서요.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높이도 1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100% 하면 좀커 보일 수 있어서 자동 맞춤에 와서 용지 너비와 높이 값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거나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눌러 보시면, 위쪽에 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사실 연도 수정하고 월 수정 횟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인쇄 안 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쇄하겠다라고 설정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쇄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 시험에서 또 어떻게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요. 페이지 설정을 이용하셔서 여백, 용지 방향, 크기, 인쇄 영역, 나누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지 레이아웃 살펴보셨습니다.